경찰서인데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셋 중에 뭐가 나아요? 으이구, 다 똑같다. 다 똑같아. 왜 이리 어렵지? 이거 그나저나 지금 사장이가 올 때가 됐는데. 사장이 없다. 김이요! 야, 딴 데 가놀아, 딴 데 가서. 일 잘하고 있니? 예. 응? 사장이 근데 이분은 니시여? 어, 인사드려라. 내 여자친구야. 처음 뵙겠어. 아, 곱다. 야, 응? 너는 본 적 있지 않니? 응? 니들 둘이 같은 학교 나왔어. 어? 서울 보이스피싱 여대 출신이요? 무슨 과 나왔어? 스미싱 문창과 공상학번 박은영이요. 나는 개인정보 수집과 국어학번 이수지요. 그 수석 졸업했다는 선배님이요? 소문이면 그것까진 않나. 아무튼 반갑소. 아, 그래. 앞으로 친하게들 지내라. 알았니? 예. 우리는 커플 전화기 맞추러 가자. 가자. 부럽다. 우리는 일이나 하자. 예. 이거 나 봐라. 이게 스키 동호회 사람들 명단인데 스키 시즌권을 싸게 준다고 하면 환장을 할 기다. 그때 돈을 빼내는 기야. 전화해봐라. 여보세요? 예, 거기 스키 동호회 회원 홍순목 씨 되시죠? 네. 여기는 새로 생긴 해피해피 스키장인데요. 해피해피 스키장이요? 그거 어디 생긴 건데요? 아, 우리 집에서 가까웠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 사세요? 영등포요. 그럼 영등포에 생겼어요? 네? 영등포에 스키장이 생겼다고요? 아, 저 영등포에서 스키장까지 40분 걸린다 이 말입니다. 오, 진짜요? 와, 거기 새로 생겼으면 시설도 되게 좋고 식당도 되게 잘돼 있겠네요? 그럼요. 한식, 중식, 양식 다 있어요. 아, 맞다. 거기 혹시 야간개장 했어요? 예, 야간개장, 양념개장, 간장개장 다 있어요. 예? 뭐야. 그래서 거기 시즌권이 얼만데요? 300만 원이요. 300만 원이요? 왜 그렇게 비싸요? 아, 그 스키 말고도 다양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그렇습니다. 아, 뭐예요, 언제 아까부터. 저 근데 거기 슬로프 몇 개 열었어요? 그 하프파이프 있어요? 모그론 있어요? 레일은 깔려 있어요? 아, 맞다. 요즘 눈 많이 와가지고 막... 잠깐만요! 스키 사기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어? 사기? 아, 진짜 어쩐지 끊어 사겠구나. 아유. 아니, 돌았니? 니 이래가지고 밥비를 먹고 살겠니? 참, 이 방법은 아이 되는 것 같으니. 외국 스키장이 보내준다고 하고 돈을 빼내보자. 내 하는 거 좀 잘 봐라. 예. 여보세요? 뭐라고? 설경이 아름다운 스위스에서 스키를 탄다고? 땡 잡았다. 스위스에서 스키 타기를 원하면 1번, 뒷동산에서 쌀푸대 타기를 원하면 2번을 눌러주세요. 뭐야? 스위스? 아싸, 1번.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얼만데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요? 왜 이렇게 비싸요? 눈과 추위에 강한 전문 스키 강사가 철저하게 가르쳐줘서 그렇습니다. 전문 스키 강사 누구요? 시베리안 허스키요. 예? 시베리안 허스키가 스키를 가르쳐줘요? 시베리안 허스키가 스키 가르쳐줘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스키 타고 내려가면서 코스마다 영역 표시하는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 그게 말이 되나? 아유, 어찌나 스파르타로 가르치던지 잘 못하면 개소리하면서 그렇게 개망신을 주더라고요. 아, 좀 이상한데. 저기요, 아, 그래도 5천만 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 스키장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볼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볼거리 뭐요? 화개장터 5일장이요. 예? 스위스에 화개장터가 있다고요? 스위스에 화개장터가 있어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장터에서 알프스 소녀가 각설이 타령하면서 엽하는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어, 진짜 그게 말이 안 돼. 아유, 한 푼만 주세요. 요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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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 아주 부성주더라고요. 아, 진짜 뭐야. 무슨 이런 사기를 쳐. 어설프다, 어설퍼. 어설프다니? 이분 보이스피싱연의 수석 졸업 출신이에요. 자랑이다, 끊어.